반갑습니다. 배농락입니다. 자, 오늘은 꽃바비 방파제, 울산 동구 화암방파제 여기 왔습니다. 삼치를 한번 지금 피딩 타임이라서 삼치 한번 쳐보려고 왔습니다. 삼치를 대삼치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삼치 한번 걸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징도 보이고 해야 삼치가 나올 텐데 지금 뭐 고기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단 바람이 저쪽에서 봤을 때는 뒷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뒷바람이 안 붑니다. 안 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전갱이 때가 고등어인지 전갱인지 뭐 막 꼬였네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갱이 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갱이 때가 많이 들어와 있고 찌낚시 하시는 분들 엄청 많네요. 찌낚시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로드는 86N대 요 범용 NS 요 범용이고 범용대입니다. 범용대 NS 범용대에다가 트윈파스 C3000번 C3000번이고 C3000번에 합사 1.5호 그 다음에 쇼크리도 5호입니다. 쇼크리도 5호 뭐 농어 장비인데 농어 장비로 일단 삼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낚시 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이쪽에 한번 중간에 물어보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치 저기 잡으시는 분도 보이네요. 전개기를 생미끼로 써서 삼치 잡으십니다. 삼치 잡고 계시고 살 많아가지고 여기 끝까지 못 낄 것 같습니다. 와, 대삼치 벌써 잡으셨네요. 와, 자리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와. 자리가 다 있어가지고, 딴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잡으신 거예요, 대삼치. 와, 언제 잡으신 거예요? 몇 시쯤 잡으셨어요? 낮에요. 아, 지금 빠졌는가요? 아, 빠졌어요. 아, 저쪽 편에는 잘 안 보이죠? 앞쪽에는. 아, 다 붙긴 다 붙어요. 아, 구방도요. 와, 이거 메달까지 안 돼도 80은 넘겠네. 메달 20명. 와, 지게. 와, 대삼치 사이즈 좋네. 와, 저도 있네. 와, 그거 대삼치 있었네. 와, 보세요. 대삼치가. 와, 나오네요. 와, 대삼치가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옆에 좀 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칼치 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지면 발 빠질게요. 네. 자, 메탈로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미끼로 낚으신 거예요. 와, 살이 괜찮네. 아, 통째로요. 와. 몇 시쯤 와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낮에, 아침에? 아침에 10시부터. 아침 10시 꽉 차요? 와. 여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꽉 찬답니다, 자리가. 와. 아, 고등어 때문에요. 아. 아, 이 정도예요. 와, 아침에도. 오늘 지금 메탈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40g짜리 메탈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이렇게 달았고,
현지인분들께서 많이 잡아놓으셔가지고 사이즈가 매우 크네요. 와, 한 마리 걸었네. 생미끼요. 와, 한 마리 왔네, 저. 저기 한 마리 왔네. 와, 저보세요, 저. 저보세요, 저. 삼치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생미끼가요. 저 주변을 묻나 보네, 삼치가. 약간 절로 쳐야겠네. 와, 저 생미끼로 좋았습니다. 저 구경거리, 구경 한번 하고. 제 생미끼로. 일로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서요? 여기서 저로 뛴다고요? 절로요? 올 때 어떻게 와요, 올 때? 어디 알아, 저로 때. 아, 일로 와요?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어디에 놔놓고 가. 네. 나중에 저 뒤로 뛰어도 돼. 와, 저. 와, 이거 씨. 예. 와, 다 졌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이게 삼치 지금 한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생미끼로 고등어 생미끼 해가지고 삼치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저도 이걸로 빨간 메다. 네? 4메다요. 바닥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로드 휘는 거 보세요, 로드. 로드 휘는 게, 와, 일품입니다, 일품. 와, 삼치가. 찌 나왔습니다, 찌. 저기 찌 나왔습니다. 삼치입니다, 삼치. 자, 대삼치. 대삼치. 대삼치, 저기, 한 마리 걸렸.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습니다. 2호대입니다, 2호대. 2호대로 삼치, 대삼치. 손맛 보고 있습니다, 대삼치. 대삼치 손맛 보고 있습니다. 대삼치, 아, 대삼치 저 쬐고 있습니다. 자, 절로 쳐와가지고 사람 절로 뛰어갔습니다. 저게 삼치, 이제 찌 보입니다, 찌. 생미끼 낚시로 고등어 생미끼 낚시 꼽아가지고 자 보입니다. 찌 떴습니다, 찌.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아, 빠졌습니다. 보이는데 다 와가지고 빠졌습니다. 아,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엄마 진화해 보시고. 줄 터졌습니다. 라인이 쓸려가지고. 하겠습니다. 바늘 처리 당했습니다. 바늘 처리. 바늘 처리 됐습니다. 바늘 처리. 아, 딱 사이즈 좋은 사이즈 다시 놓쳤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치는 빠른 릴링에 나오기 때문에 빠른 릴링을 해주고 폴링 시켜주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팔을 던져가지고 저쪽 끝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끝쪽에 이렇게 스윙 해보겠습니다. 다시 캐스팅했습니다. 캐스팅하고 폴링 시키겠습니다. 폴링. 자, 카운트 한번 세보고 바닥을 찍으면 바닥 찍고 감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 생맥기로 한번 걸었다가 놓치셨는데 오, 한 마리 왔다. 한 마리 왔어요. 한 마리 왔다. 한 마리. 한 마리 왔습니다. 여기 한 마리 옆에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아,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아,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삼치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호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빠지는 상황입니다. 빠지는 상황. 아, 지금 전개 이미 저 미끼 꼽아서 계승하죠. 자, 저도 빨리 한 주 걸어보겠습니다. 계승해서. 컬링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컬링 컬링. 삼치가 꽉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삼치가 사이즈가 매우 좋습니다. 한 65바 정도 나오는 선상에서 나오는 사이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체리를 이거 쓰고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40g이기 때문에 다소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를링으로 한 다음에 컬링시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재생하고 라인 풀고 있습니다. 라인 텐션 유지한 다음에 폴링 시키겠습니다. 아, 지금 폴링 중입니다. 폴링 중. 옆에서 고등어 잡고 있습니다. 고등어, 청갱이, 칼치, 삼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같은 시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꼬였어요. 네, 저도 그래서 가봤는데. 네, 됐습니다. 걸렸습니다. 라인이 꼬여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 한 마리 걸었는데 이거 중삼치 한 마리 걸었어. 중삼치 어, 한 마리 걸었어. 라인 많이 꼬여가지고 한번 대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방치에 항세했습니다. 일로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휴, 중삼치네요, 이건 딱. 딱 한 50 정도 되는 사이즈. 안 빠졌네. 고기 저 아가리 잡아 뺄게요. 어, 감사합니다. 자, 삼치 하셨습니다. 중삼치 한세승 중삼치 폴링 중에 받아 먹었습니다. 폴링. 자, 오늘 어, 삼치 얼굴 보기 성공했습니다. 일단 성공했고 삼치 얼굴 봤습니다. 얼굴 봤습니다. 삼치 폴링 중에 받아 먹었어요. 폴링 중에 앱은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붙어있네요. 지금 피딩 타임이어서 세팅한 뒤에 폴링을 시켜줍니다. 폴링. 어, 짬낚시 위주로 왔기 때문에 잠깐 왔기 때문에 낮에 해질 때 딱 보고 빠지려고 왔는데 지금 해가 다 졌습니다. 지금 해가 다 져가지고 이제 슬 가야 될 시간이 어, 다 온 것 같습니다. 어, 고기도 나오지도 않고 마지막 요거 하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너무 심해가지고 대삼치 낮에 어, 많이 잡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어제도 미터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터 20까지 아까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무지 늦어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제 같이 쉬신 분들 어, 오기 때문에 철수업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내주셔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 내주셔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맞다 맞다 생각해. 잘 내주셔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잡으세요. 네, 이렇게 한 거 네, 감사합니다. 일찍요. 병원에 잠시 뛰어라. 사람 못 넘기겠다고. 아침 10시요. 아, 점심때는 좀 나오나 보네요.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와, 빵도 좋네, 이거. 빵 좋다. 이거 메다급 되겠네요, 이거. 메다 80? 890? 890 되겠죠, 이거. 아, 이거보다 큰 거요. 어.
어제요? 어제 일단 입에다 넣는 거 같아요. 매다요? 어제 입에다 넣는 거. 빵이 있어요. 아, 사이즈요. 한번 재볼까요? 다 있는데. 사이즈요. 재볼까요? 그쵸? 끝에 한 마리 타고 있어요. 사이즈는요? 네. 90? 80? 아, 80 안 돼. 80 조금 넘겠는데. 80 한 5? 85 정도 아니에요? 85, 86. 86 정도면 딱 대상치입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오늘 이게 80마리씩 되는 거 사이즈 한 수 지금 나오나 이게 이거는 한 50등 넘을 거예요. 55, 60? 60. 네? 70 안 돼요 이거. 저 제일 큰 거 잡아놓은 게 85밖에 안 되는데 얼추 차이 많이 나요 이거랑. 이거 한 60등도 돼요. 60. 네, 저 밑에 있는 거 세 마리 중에 네, 85요. 제일 큰 게 한 55? 네,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칼치 낚시 하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조심해라. 아이. 찍는 거 한 마리 잡고. 네, 잠깐 와갖고, 아까 해질 때 와가지고. 위로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너 위로 올라갔었기라.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으세요. 자, 끼는 다음에 한 마리 잠깐 하고 잡고 갑니다. 자, 가볍게 와서 한수하고 삼치는 무조건 빠른 릴링에만 폴링합니다. 저는 이거 폴링 바이트 받았습니다. 이게 고기가 지금 붙어는 있는데 나 저녁에 접으니까 바로 빠져버리네요. 아, 비록 뭐 대삼치는 아니지만 워킹해서 이 정도 사이즈는 준수한 거죠.